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5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시스라를 기다리는 늙은 어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고라는 시스라의 군사와 싸워 이긴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28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늦은 시간까지 전쟁터에 나간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며 울부짖는 시스라엘의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모두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시스라엘의 군대장관 시스라엘의 어머니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감격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시스라엘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받기가 어찌하여 더디 굶고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감정 표현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섬세한 감정 표현입니다. 사실 시스라엘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는 장면보다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늙은 어미의 심정으로 노래를 끝내는 편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 어딘가가 이상하고 하면 혹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나면 내 주위의 사람 중에 누가 주님 앞에 가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스라엘의 어머니는 뭔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돌아와도 벌써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늙은 어미에게 그 아들 시스라가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육감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은 이 어머니는 창살 밖으로 밖을 쳐다보면서 저 먼 뒤에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탄 병거에 그 병거가 돌아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귀가 어두워져서 아마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시스라엘의 어미는 왜 하필 오늘따라 병거 바퀴가 그렇게 더디게 구르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에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런데 태연스럽게 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짜증이 나고 아이고 저 모습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스라가 즉 이 어미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이 빠져라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애가요. 어떤 사람들이 가족애가 더 좋으냐면 깡패들이 가족애가 더 좋답니다.
악당들이 가족 애가 더 좋대요. 그래서 깡패가 나네 가족들은 못 살게 굴면서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면 그냥 못 쳐다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당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애가 더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스라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전쟁터에서 노략한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어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노략한 그 지역에 맛있는 과일이 나면 그 과실을 따다가 어머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지방의 과실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또 좋은 옷감들을 구해오면은 어머니 이 옷감이 이렇게 좋은 옷감인데 이것으로 옷 한겨해서 입으세요 하고 드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입고 나면 항상 먼저 엄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도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사의 어미는 자식이 병거를 몰고 들어오는 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말뚝을 박았던 시스라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머리에 말뚝이 박힌 모습으로 자기 어머니의 가슴에 영원히 말뚝을 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주 똑똑한 그 어미의 시녀들은 나름대로 시스라의 어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라.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자의 목에 꾸미로다 하였노라.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는 전쟁입니다. 요번에 8월 31일로 미국의 모든 군사들이 아프간에서 100% 다 철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싸워왔지만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바이든은 이제 전쟁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어제까지 모두를 다 철수시켰어요. 이 전쟁들은요, 영토를 빼앗거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옛날의 전쟁은 어땠느냐?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도 영토를 빼앗기보다는 와서 왕을 굴복시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조공을 바쳐라. 또 아주 똑똑하고 확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 그 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 끌고 가고 또 한국의 이쁜 처녀들 끌고 가서 자기들의 노예나 종으로 삼거나 팔아먹거나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듯이 이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스라엘의 전쟁, 시스라엘 전쟁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전쟁은 그곳에 가서 노력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이쁜 여자들과 또 장성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장성한 남자들은 자신을 대신해 농사짓는 일을 시키고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귀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녀들이 이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즉 전쟁에서 반드시 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집집마다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집에 그 금단지에 금이 들어있는지 뒤져서 그것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을 서로 나눠 받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러분, 처녀도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노예들을 이 남부 지역에 목화밭과 담배밭 농사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는데요.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건장하게 생기고 힘이 좋게 생긴 사람들은 가격을 더 비싸게 내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사가지도 않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할 만한 사람, 이쁜 사람은 가격이 더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덤으로 끼워서 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사람마다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데려가는데, 이왕 데려가는 거 값비싸고 또 값어치 있는 그 여인들을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몸에 흉 없고 상처 없고 건장하고 이쁜 여자를 데려가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고르느라고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지 못했어요. 보통 그냥 무시저고리, 거기다가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명주옷 이런 것을 입고 다녔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부자들이나 거기다가 물감 옷을 빌어서 물감을 들여서 살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장에 가면요, 옷감 물들이는 곳이 아주 크게 성행을 했어요. 손단지를 잔뜩 걸어놓고 사람들이 집에서 짠 명주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거기다 물감을 들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물감을 잘못 들이면 옷 입고 땀나면 옷에 막 몸에 이제 색깔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비싼 옷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비싼 옷을 노략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한쪽에만 수놓은 것도 비쌀 텐데 양쪽에 수를 다 놓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딘가를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노략한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을 어머니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채색 옷감도 어머니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들은 시스라가 지금 죽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못 와요? 너무 노량물이 많아서 그것을 고르느라고 늦어지고, 또 여인, 더 이쁜 여인, 갓나가는 여인을 고르라고 늦어지고, 채색 옷감을 찾아서 가지고 싣고 오느라고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 여인들은 그래도 어미를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스라의 병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결론은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신앙 고백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약보고 무력으로 해치려 하는 자는 결국 시스라처럼 허망하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쏟아오름 같이 떠오를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억어매고 아무리 우리를 깜깜한 지옥 같은 어둠 속에 가둬두려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는 이방 여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광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려던 시스라와 그의 가족들은 머리와 가슴에 말뚝이 박힌 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가 잘 삽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못 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량물거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오른밤을 때립니다. 그리고 왜 오른밤을 때렸냐고 외치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른뺨을 맞고 그냥 그들한테 달려들지도 못하고 그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언제든지 자기의 밥이나 되느냐, 또 동네 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심심하면 건드리고 찔러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돔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바라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이 이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매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발하시면 애돔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안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결국 시스라가 철벽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시스라는 머리에 말뚝이 박혀주는 그러한 결국을 초래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시스라는 900승의 철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 비를 내리시고 그 철벽들이 진흙탕에 빠지게 하시고 모든 군사를 다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